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블락키 던전. 이 게임은 이제 테트리스랑 턴제랑 로그라이크를 합친 새로운 방식의 신작 게임입니다. 이제 별의별 게임이 다 나오네요. 이제 로그라이크랑 테트리스를 합친. 그래서 제가 던전을 만들고 정상에 올라서면은 클리어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트리스 안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즐기러 가볼게요. 아쉽게 한 편은 없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do it! 블락키 던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조각을 떨어뜨려서 던전을 완성하세요. 나만의 던전을. 그리고 적을 물리치면서 던전에서 살아남으래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JL로 움직이고요. I로 바꾸고요. 떨어뜨리는 거는 K. 이렇게. 싹. 이렇게. 테트리스가 됐어. 드랍은 그냥 시프트. 신기하다, 게임. 게임 그냥 방식이 신기한데? WASD로 기사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AP가 소모된다. 액션 포인트가. 초록색이 액션 포인트고요. 액션 포인트를 잘 보면서 움직여라. WASD로 움직여보세요. 어택 파워도 있네요. 어택 데미지 19, HP 5. 이거 부수려 했는데 이건 못 부셔. 자, 해머로는 벽을 부술 수 있대요. 그냥 일단 앞으로 위로 쭉 가볼까? 위로 쭉 가봅시다. 뭐야? 아, 해머 써보라고? 아, 예. 아, 튜토리얼 시킨 대로 해야 되네. 각이 나와야 쓰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어? 쓸 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잠시만. 알았어. 쓸게. 아니, 이게 강제네? 나의 자유 의사는 없는 건가? 자, 쓸게. 아, 이렇게 부시면 된다. 그냥 벽을 바라보면 부시네. 오케이. 이제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보래요. 확인. 아, 빈 공간으로 가보라고? 라인 클리어링. 한 줄을 만들면요, 그 라인을 부실 수 있대요. 세 개의 라인을 클리어 해봐라. 아,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컨트롤. 아, 데미지가 증가하네, 부시면. 적이 나를 향해 걸어온다고. 적을 물리쳐라. 오케이. 아, 여기 적이 있다. 아, 이렇게 두 칸씩 이동한대요. 쥐도 나왔고. 그럼 나는 죽여. 컷. 이제 막 별의별게 다 나온다. 이 던전에. 뭐야, 너희들끼리도 싸우는 거였어? 뭐야, 얘네 다 부시잖아. 컨트롤러 데미지 늘려주고 컷. 그 다음 뭔데? 부스팅 어택 파워. 그러니까 적을 죽이면 데미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방금처럼? 땅을 부수거나? 뭐 요소가 되게 많다. 그리고 턴이 끝나면은 데미지가 리셋이 된대요. 3 데미지를 증가시킨 다음에 적을 공격을 해보래요. 아씨, 한 번에 시키지 뭐 하나씩 시키냐. 어? 한 번 시킬 때 한 번에 다 시키던가. 다 한 번에 했는데. 잠시만. 죽이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로 컷. 요렇게. 퍼펙트 스트라이크. 아, 진짜 한 번에 알려주지. 또 뭔데요? 그러니까 딱 죽이면은 데미지랑 경험치가 오른다는 것 같아.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두 번 해봐라. 그래, 일자리부터 먼저 나오고. 아, 날 때리면 어떡해. 자, 일자리를 좀 멀리 설치해놓고. 이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어? 아씨. 적을 죽이면 경험치를 준다. 근데 한 턴에 연속해서 적을 처치하면은 키 콤보가 있는데 그럼 경험치가 증가한다. 이거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 체력이랑 액션 포인트까지 회복이 된대요. 오케이. 적을 잡아서 레벨업을 해봐라.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일단 설치를 하고 죽여. 컨트롤 죽여. 도망가고 죽여. 컨트롤 죽여. 레벨업. 그렇지. 요렇게 서바이벌 더 던전. 던전에서 살아남아라. 적을 죽일 때마다 저주가 감소한다. 적을 안 죽이면은 저주가 계속 증가한대요. 그리고 제가 데미지를 받는데요, 저주가 채워지면. 저주 관리도 좀 중요하네. 충분한 턴이 지나면 던전의 레벨이 증가한대요. 그 경험치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던전 레벨. 그러면 적의 HP도 증가하고 던전 레벨을 3로 만들어 보래요. 자, 설치하고요. 야, 두 칸씩 움직이는 게 좀 빡세네, 저게. 좋아, 됐어. 찍고 잡고요. 던전 레벨업, 나이스. 증가하고 적을 잡아서 이제 저주를 조절을 해. 맞지? 너무 많이 설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데미지 증가시켜주고 레벨 4짜리 잡아주고. 내가 있을 땐 안 떨구네. 이렇게 하고요. 던전 레벨업 나이스. 당신은 블락기 던전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튜토리얼 끝이네요. 아, 오케이. 근데 많은 걸 배웠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일단 골든 엑시트에 도달을 하라는데? 황금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다. 저기가 황금문인가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원가 보다. 이러면 탈출 성공.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블락기 던전 튜토리얼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 재밌는데? 그냥 벌써 재밌는데? 갓게임인데? 퀘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ginning. 뭐 슬라임 슬레이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나 일단 더 비기닝부터 해야 할 듯? 별 한 칸은 이제 적을 3마리 제거하고 라인 3개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쉽네. 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별거 없잖아. 나 G를 좀 멀리 설치하자. 촉수는 가까이 설치해도 돼. 자, 여기서 깐트롤 눌러서 데미지 충전해주고 한 마리 컷. 한 마리 컷. 도망가줍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요. 던전 레벨업 했지. 고블린이 나왔네요 이제. 한 칸 설치해주고 데미지 증가하고 고블린 컷. 박쥐 컷. 레벨업 나이스. 어, 나왔다 황금. 이제 탈출해라. 일단 부시고요. 데미지 3 컷. 4 죽이고 클리어. 이런 느낌. 다음 퀘스트 슬라임 슬레이어. 슬라임 3마리 잡고 데미지 1 이하로 받고 25스택 전에 탈출을 하래요. 슬라임 P4인데? 어 뭐야, G가 왜 바로 옆에. 아 잠시만. 아, 근데 뭐 별 3개가 목적이 아니니까 별 2개라도 받자. 자, 이제 저주 쌓이잖아. 컨트롤 핫. 밑에 불인가 이거? 괜찮은 거지? 슬라임이 안 나오네. 슬라임 처치해야 되는데. 때린 다음에 데미지 증가시키고 죽여. 스파이너 포션을 먹어. 아, 이런 데미지 감소인데? 아, 게임 방식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한 마리 컷! 죽이면서 저주 조절하자. 얘들 데미지가 점점, 체력이 점점 올라간다. 이게 레벨이 올라가니까 아주 지지킬 싸움 났지. 나는 없는 취급하지. 아, 나 슬라임 잡아야 되는데. 아, 죽여. 오케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슬라임, 그렇지. 마지막 슬라임. 또 나 없는 취급하지.
쉽지 않아요. 에라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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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탈출구. 아 나왔다. 탈출. 오늘 퀘스트 1층만 클리어합시다. 어 보스다. 보스를 죽여라. 보스가 언제 나올지 알고 이게 보스를 일단 2층은 멀리 설치해줘야 된다. 찍어 컷. 너 보스 아니지? 보스 나와. 존말 때 나와. 보스 누구야? 나오라 했다. 컷. 컷. 아 보스가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어? 어떻게 생긴지 알았으면은 혼내줬는데. 어 나왔다. 리치 25 25뎀? 이건 퍼펙트 어택을 좀 많이 사용해줘야겠는데. 네 여기다 설치하고요. 또 이거 던전을 잘 활용해야겠네. 2 데미지 3 데미지 4 데미지 찍어 8 데미지 때려. 잠시만 상대가 데미지가 좀 많이 세네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세네. 일단 설치로 도망가자. 어? 쟤는 못 움직이네. 오케이 피해옥부터 먹고. 아 잠시만 좀 많이 세잖아. 뭐 패턴도 있어. 뭐야 저건 또 뭐 터지나? 주변? 일단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와 뭐야. 아 블럭을 설치하네? 아 아 아 아 잠시만. 아 이게 아 너무 센데? 던전 이상한 걸 설치하니까 빡세네 좀. 또 시작했지. 피해본 나이스. 마이 이런 거 떠줘야 돼. 야. 아 죽일 수 있나 이걸? 좀 많이 센데. 일단 다행인 점은 보스가 가만히 있다는 점. 그 점을 잘 활용해 보자. 여기 부시면 어떻게 돼? 순간이동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공략법 점점 알아가는 중. 그럼 최대한 한 칸짜리를 또 시작했다. 피해복 해주고. 당황스러운데? 자, 없애고요. 한 대 때려줍니다. 많이 아파요 내가. 아 이 저주가 진짜 저주만 아니었어도. 설치하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파악 완료. 보스 패턴 파악한 겁니다. 나시 저런 느낌이구나. 그건 데미지를 최대한 키워가지고 그냥 한 번에 패야 되네. 너 잘 걸렸다. 자 설치를 해줍니다. 칸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줘야 돼. 뭐야 부활하잖아 해골은. 자 오히려 지들끼리 싸우라 해. 이게 나왔지. 가운데 설치해줍니다. 일단 지금 한 대 때리러 가자. 레벨업 하고. 때릴 수 있나? 때려!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게 때렸어 한번. 나도 맞지만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 저 친구한테. 나 피해복을 먹긴 해야 되는데 먹어주고요. 좀 멀리 있자. 이거 부시는 건가? 아 부시는 거네. 오? 뭐야? 부시면 상대가 날 공격을 못해? 죽어! 나이스. 어? 한 대 더 때려도 되냐? 때려볼까? 아 기절을 시킨 거네요. 나 이제 공격 패턴이 있어. 저걸 다 부시는 게 이 친구의 공략 패턴이구나. 너의 약점 알아챘다. 심지어 이거 부시면 내 데미지가 올라. 일로 와. 맞자. 죽어! 데미지가, 이게 또 얇은데? 타이밍이? 하필 1 코스트 모자라서. 아, 방금 세게 패스해야 되는데. 깼다, 저 친구. 아, 방금 때렸으면 진짜 끝났는데. 야 아픈데요? 저 친구 구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 레벨업 나이스. 지금 한 대 패자.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나이스 나왔다. 죽여! 기절시키고 컷! 이렇게 해서 보스 클리어 했지만 무사히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황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왔다. 바로 옆에 나왔다. 미쳤다. 요렇게 해서 1탄 보스 클리어! 와씨 빡셌다. 이렇게 해서 블라키 던전 한번 클리어 해봤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든 게임입니다. 재미있었다! 그럼 안유바.